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플러그인 스크립트 MCG에서 설명한 두 개의 내용을 이번 장면에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장면은 패턴들이 많아 보이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연출해 보도록 하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접근하는 방법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크기를 일단은 생각해야겠죠? 이 안쪽 부분을 3400으로 생각하고 높이를 2400으로 생각하는 형태로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플랜을 일단 그렇게 만들게요. 그리드는 모두 보이지 않게 하고 플랜을 옆으로 3400, 높이는 2400으로 만듭니다. 이게 기본 형태가 되겠죠. 이 뒷벽이 됩니다. 뒷벽에 앞에 나와 있는 이 패턴들이 있는데 패턴들을 한100 정도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양옆에를 살짝 비워서 간접 라이트를 넣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벽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튀어나와 있는 벽은 이벽 뒤에서부터 한900 정도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벽이 100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총800 정도가 튀어나와 있는 그런 벽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게요. 여기 앞에 있는 것도 높이는 800 정도, 폭은 한500 정도 되는 그런 크기로 작업을 할 거고, 길이는 2100 정도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이즈만 나오면 나머지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일단, 현재 만들어진 플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뒤에 보이는 기본 패턴을 만들 건데, 그러기 위해서 플러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벽을 하나 복사합니다. Ctrl V, 그리고 카피하고 패턴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정하면서 여러분 하세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플러그인 MCG 스크립트에서 설정했던 플로우 제너레이터를 적용합니다. 그럼 기본 패턴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155에 넓이도 155, 갭은 0.5 정도, 옵셋은 없게 하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틈이 생기겠죠? 그리고 두께는 필요 없습니다. 갭이 너무 작은 것 같네요. 갭은 살짝 더 떨어뜨릴 갭은 없앨게요. 그냥 딱 붙인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 칸씩을 비워서 나중에 간접 라이트를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기본 패턴 형태를 만듭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측면에 있는 폴리곤, 그리고 위에 있는 폴리곤 삭제할게요. 이 물체에 패턴을 배치할 건데 패턴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기본적으로 배치될 패턴을 보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런 패턴입니다. 불규칙하게 90도 회전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폴리곤 하나 선택하고 측면으로 복사해서 오브젝트로 떼어냅니다. 떼어낸 물체는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앞에 강의에서 많이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해드릴게요. 하이어라키에서 피벗을 센터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훨씬 편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떼어낸 플랜의 중앙이 축이 됐어요. 쉘 명령으로 100 정도 앞으로 두께를 만들게요. 제가 여기를 100 정도 앞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를 만들 건데 여기서 패턴하고 패턴 사이에 약간 틈이 있어요. 그 틈을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가 중요한데 만들고 가면 더 디테일이 있겠죠. 너무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힘들어 할것 같아서 그게 좀 고민이긴 합니다. 일단 만들고 가려면 쉘 하기 전에 여기서 바깥쪽에 있는 보더를 챔퍼를 줍니다. 챔퍼를 아주 미세하게 1 정도 줄게요. 1 정도 주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쉘을 버리고 모두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쉘이 필요 없고 익스트루드로 모양을 만드는 거죠. 90 정도 익스트루드를 하고 안쪽에 있는 폴리곤만 선택해서 다시 한번 10 정도 익스트루드를 해서 10 정도 튀어나와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인셋하고 안으로 밀어넣고 양옆에 있는 엣지 잡아서 컬랩스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이 형태죠. 그래서 안쪽으로 집어넣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스케일을 살짝 더 조정해서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우리는 연습이니까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고 이 물체의 축은 맨 뒷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익스트루드를 했기 때문에 축은 바뀌지 않죠. 이런 기본 패턴이 하나 만들어져 있으면 나중에 여기에 쿼드 스케터로 이 물체를 배치할 거예요. 일단은 이 뒤에 있는 패턴이 됐어요. 이 벽을 900만큼 쉘을 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앞에 있는 이 벽은 익스트루드해서 2000만큼 앞으로 뺄게요. 카메라가 볼수 있는 안쪽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하고 카메라가 있는 위치 이쪽 이 벽이 만들어지게끔 여기도 익스트루드에서 2000만큼 뒤로 뺄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고 플립하고 이제 안쪽을 바라보는 면이 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오브젝트 속성을 선택한 다음에 백페이스 컬을 실행합니다. 안쪽을 보기 위해서죠. 그럼 안쪽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천정을 보게 되면 이상한 물체가 있죠. 불규칙하게 떨어져 있는 물체. 그 물체를 만들기 위한 폴리곤 이그노 백페이싱을 선택하고 두 개의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위에 천정 부분이죠. 디태치로 복사하면서 떼내고 이름을 주세요. 그러면 천정 물체로 사용할 면까지 뜯어냈고 측면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이는 데만 일단 작업할게요. 이 벽을 뜯어내서 복사하면서 뜯어내고 벽이라고 할게요. 우드 벽이라고 할게요. 이 뒤에 있는 건 만들지 않을 거고 그럼 됐습니다. 얘를 만들 거잖아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벽을 하나 뜯어서 만들게요. 임의로 이쪽 방향으로 뜯어오고 오브젝트로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초급이기 때문에 퍼스펙티브에서 작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퍼스펙티브도 편해지고 오소그래픽도 편해지고 다 편해지실 겁니다. 그 전까지는 키보드의 U키 눌러서 오소그래픽에서 꼭 작업하세요.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칸 하나를 6cm 6cm로 할 거예요. 그냥 이 틈을 한 5mm 정도 이렇게 계산하려고 해요. 그래서 총 길이는 515 정도 되는 거고 여기는 12개 정도 아래로 12개 정도 있는데 총 길이는 775 정도 틈까지 그리고 아래 약간 턱이 있잖아요. 밑에 보이지 않는 밑에 부분은 50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일단 여기서 챔퍼를 825를 챔퍼하고 측면에서는 515를 챔퍼합니다. 사용해야 할 면은 이 면이 되겠네요. 컨트롤 I로 삭제.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이쪽으로 살짝 빼놓을게요. 앞으로 뒤로도 살짝 밀어주고 밑에 부분은 50 정도 아랫부분을 만들 거기 때문에 떼내 놓을게요. 이렇게 선을 추가해서 디태치 해놓습니다. 복사하지 않고 디태치 하세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들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도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실행합니다. 60에 60 갭은 5mm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전체적으로 다 맞았죠? 에디테이블 풀리로 컨버팅 그 다음에 쉘을 뒤쪽 방향으로 2100을 줍니다. 이 정도 길이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동시켜 놓을게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쉘로 1900 정도만 줄게요. X축 방향으로 센터를 맞춥니다. 이렇게 되겠죠? 측면에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물체에서 측면을 살짝만 30 정도 챔퍼하면서 날릴게요. 여기서 오픈해버립니다.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챔퍼한 부분이 이렇게 해서 쉘을 주고 이렇게 보고 쉘이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더 주세요. 됐습니다. 선택된 물체만 쉐이딩해서 보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을 위로 쭉 올려서 가운데에 묻히게 할게요.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얘들을 잘 보이진 않지만 빛이 새지 않게끔 가운데를 채워줬습니다. 지금 플로어 제너레이터만 있으니까 제즈라이드를 주는 모디파이어를 여기다 추가할게요. 컨피그에서 00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머트리얼 모디파이어를 추가하고 다시 똑같은 이름 00에 세이브합니다. 오케이 하면 여기 제즈라이드를 주는 모디파이어가 추가되어 있죠. 1번을 주고 밑에 있는 거에는 2번을 줄게요. 두 개는 선택하고 그룹 잡아 놓을게요. 측면에 떼어냈던 이 물체의 축도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적용합니다. 길이는 좀 길어야 되니까 2000 정도 하고 틈이 많지 않잖아요. 틈 같은 경우는 2mm, 폭은 90 뭐 이렇게 할게요. 폭은 나중에 보고 필요하면 조정하고 얘는 두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만큼 보이죠? 그래서 두께를 50 정도 주겠습니다. 50 너무 두꺼웠죠? 20 정도 주겠습니다. 측면도 만들어졌고 여기 패턴도 만들어 놓을게요. 이제 여기에는 쿼드 스케터를 추가하고 소스 오브젝트를 선택해주면 물체의 소스 오브젝트가 배열됩니다. 물체의 소스 오브젝트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물체 가지고 있는 재질 아이디 때문일까요? 모두 선택하고 아이디를 1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쿼드 스케터에 가면 다 생기게 되죠. 고민해보세요. 아, 이거 때문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불규칙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혹은
랜덤을 체크해서 불규칙하게 회전되는 상태를 만들고 시드를 이용해서 마음에 드는 형태가 만들어지게끔 해주면 틈도 있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허드스케터를 유지시켜야겠죠? 이렇게 하고 천정을 떼냈던 게 있었죠? 천정은 역시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얘만 보이게 할게요. 천정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잘라낼게요. 이 정도 자르고 여기까지는 뭐 끝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는 삭제하고 양옆에도 삭제할게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천정 끝까지 가는데 저 끝까지 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도 양쪽을 좀 챔프하겠습니다. 없앨게요. 이게 천정 물체입니다. 여기에 폭이 90이나 여기 90, 얘보다 좀더 넓게 하거나, 그래서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폭은 90, 그리고 얘는 10, 네, 10 정도에서 이 정도 되는 두께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천정을 만듭니다. 굉장히 촘촘하죠? 근데 이 틈도 좀 벌릴게요. 여기 틈도 살짝 벌어져 있기 때문에 갭을 10, 이 정도 벌리고, 저쪽, 앞뒤로는 여기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락을 풀어서 위쪽으로는 좀더 넓어지게 이렇게 할게요. 이걸 배치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컴퓨터가. 네, 농담이고 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다 만들어졌으면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이 측면에 있는 폴리곤을 삭제합니다. 여기다가 다 배치할 건 아니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배치할 건데 어떻게 배치하는지가 중요하죠. 여기에 배치될 이 박스 형태가 필요해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위쪽 방향으로, Z축 위쪽 방향으로,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배치가 잘안 되니까 만들어주고, 이 물체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폴리곤. 전체에다 배치하지 않고, Select 메뉴에서 폴리곤을 60%만 선택하고, 60%만 선택, 랜덤하게 선택되잖아요. 다시 한번 선택하면 또60% 안에서 불규칙하게 선택됩니다. 여기에만 배치할 겁니다. 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ID 1번을 주고 나머지는 Ctrl I로 ID 2번을 줍니다. ID 1번에만 배치할 건데 쿼드 스캐터로 적용하고 ID 1번에 만들었던 박스를 배치합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배치가 됐는데 크기가 지금 얘도 불규칙하잖아요. 불규칙하게 하기 위해서 0.9 이렇게 불규칙한 형태를 만듭니다. 더 하고 싶으면 높이를 좀더 추가해서 더 길어지게 하고 이렇게 조절하세요. 랜덤하게 보이는 거니까 이 형태가 마음에 안 들면 시드를 조정해서 불규칙하게 흔들리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으로 만듭니다. 2로 할게요. 된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숨겨놨던 걸 모두 보이게 하면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것들은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퍼스펙티브를 조정해서 볼게요. 이미지가 위로 길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이미지 사이즈가 700에 467, 렌더 셋업에서 커스텀 467, 높이는 700으로 락을 걸어주고 카메라를 만든 다음에 카메라도 락을 걸어주겠습니다. Shift F, P, Perspective에서 이렇게 뷰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조정하고 Ctrl C 카메라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카메라 조정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으로 최대한 조정하세요. 저는 지금 설명을 위해서 스피드하게 막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카메라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1세컨드 50분의 1초, F넘버는 5.6으로 할게요. 인스톨 익스포저 컨트롤 하시고 매뉴얼 100 ISO,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으로 만듭니다. 지금 라이트가 없잖아요. 라이트까지 모델링 하려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다 라이트만 두개 이렇게 배치할게요. 간접 라이트 양쪽에. 프론트에서 봤을 때 간접 라이트가 위치할 곳, V-Ray 라이트 여기다가 길게 만들어 놓는데 끝까지 놓으면 좀 어색하니까 살짝 띄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탑에서 봤을 때는 방향이 뒤로 되어 있으니까 회전시켜서 앵글 스냅으로 이렇게 회전시켜 줍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빛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옵션에서는 W로 30W를 일단 색온도는 저 노란색 같게끔 해야 되니까 5200 정도 노란색을 줍니다. 디렉셔널은 0.5 정도로 해서 앞쪽으로 빛이 더 많이 나오게 만들어주고 빛을 보고 싶으세요? 셀렉트 빛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더 조정해주면 더 예쁘게 보이겠죠? 쉬프트 드래그 측면에도 놓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장면에 영향을 주는 라이트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로 연결하고 두 개는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어떤 걸 조정해도 똑같이 되니까 두 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옵션이 떠요. 이렇게 해서 그룹을 해놔도 라이트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탑에서 봤을 때 여기 위쪽에 라이트를 디스크 라이트로 만듭니다. 디스크 라이트의 위치는 위쪽으로 올려서 여기쯤인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 조명만 만들어서 라이트를 그 안에 딱 집어넣으세요. 디렉셔널은 0.55로 하고 색온도는 저기 노란색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4800으로 했다가 수정하는 걸로 할게요. 와트로 하고 30와트 할게요. 여기 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줬는데 굳이 이렇게 색온도로 하지 않아도 돼요. 뭐 연두색을 좀 추가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컬러로 해서 이 컬러를 약간 더 이렇게 이런 느낌이 추가되게끔 하면 여러분 감각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작업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라이트들의 옵션은 물론 반사되는 물체가 주변에 없지만 숨기고 재질에도 보이지 않게끔 해줘야 되겠죠. 여기 있는 디스크 라이트도 역시 숨기고 반사되는 곳에 보이지 않게끔 해주고 얘도 라이트가 어떻게 비치는지 보고 싶으시잖아요. 항상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옆으로 하나 복사합니다. 인스턴스 두 개를 선택해서 그룹으로 이렇게 DN 라이트 해놓을게요. 자연광이 좀 들어오는 느낌도 들고 푸른빛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하고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카메라에서 보면 이런 형태인데 뭔가 하나 빠졌다고 했는데 바닥이네요. 바닥을 빨리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바닥을 선택할 땐 면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럴 경우엔 폴리곤을 선택할 때 이고노 백패싱 그리고 바이 앵글로 클릭해주면 바로 한 번에 선택이 되니까 이걸 디태치합니다. 디태치할 땐 복사하고 플로어라고 하고 또한번 선택해서 같은 바닥이 선택될 건데 플로어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익스트루드해서 아래쪽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플로어 작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이 막혀 있는 공간 안에 인테리어가 연출되면 빛이 새지 않는데 혹시라도 그 물체를 떼어내고 어떤 작업을 했을 때 틈이 생겨서 빛이 새게 되면 그걸 잡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건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추가하고 여러분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백업이 됐네요. 원인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위에서 굉장히 촘촘한 걸 했기도 했는데 그게 그 값이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다. 혹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면을 뜯어낸 건 맞아요, 여러분. 제가 뒷면을 뜯어내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얘는 타일인데 200에 200짜리 타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200에 200짜리를 만들고 갭은 없게 하겠습니다. 락 걸어서 갭은 없게 하고 높이도 없게 하고 에디테이블 폴리 컨버팅 했습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했냐면 점이 다 떨어져 있어요.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점을 모두 웰드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보더는 필요 없고 안쪽에 있는 엣지를 Ctrl I로 반전시킨 다음에 얘만 보이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오스그래픽 뷰에서. 안쪽에 있는 게다 선택되잖아요. 타일은 뭐가 있죠? 틈이 있잖아요. 여기를 챔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익스트루드로 높이가 없이 원하는 값만큼 틈을 만듭니다. 오케이 하고 Ctrl 폴리곤 클릭. 그러면 이 틈이 폴리곤으로 선택돼요. 얘를 디태치 하거나 혹은 높이를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높이를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요. 틈을 밑으로 밀어 넣을 건지 아니면 타일을 위로 올릴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타일을 위로 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 타일만 남았죠? 틈 여기. 이때 타일을 쉘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타일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타일이 위로 올라가는 게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폴리곤을 베벨로 익스트루드 살짝 하고 안쪽으로 밀어 넣으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이건. 그리고 갭하고 타일 두 개가 있죠. 타일은 재질 아이디를 1번 주고, 갭은 재질 아이디 2번을 주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두개 그룹 잡아서 플로어라고 합니다. 바로 재질을 주세요. 멀티 서브 오브젝트. 이렇게요. 스피드하게 주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그냥 내가 아니까. 얘는 타일이고, 이름을 써두세요. 복사해서 알기 쉽게 얘는 뭐좀더 어둡게 한다든지, 좀더 밝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적용해 두는 거예요. 나중에 바꾸기 쉽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숨겨놓은 걸다 보이게 하고 카메라에서 보면 아이디 두개 줬던 게 여기 또 하나 있었죠. 그럼 얘도 복사합니다. 얘도 D라고 하고 얘도 똑같아요.
아래쪽은 2번이 요 밑에 있는 거였잖아요. 얘는 좀더 어두운 컬러로 해서 적용.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ID 1, 2번. 이렇게 해서 재질을 지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고, 얘랑 얘는 나무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재질을 줍니다. 기본 재질의 이름을 우드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나 주는 거죠.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르면 이제 또 하나 만들어서 적용하면 되고, 여기 있는 것도 그냥 기본 재질. 여러분이 앞에서 만들었던 재질을 주셔도 돼요. 적용. 얘는 뭐 흰색이니까 한200좀안 되게 195 정도의 반사를 많이 하고 글로시하고 약간 매트하게 무거운 재질 느낌으로 만들어 줍니다. 적용. 이렇게 됐고 벽도 있잖아요. 예, 벽도 만들어 주는데 이 기본 재질을 그대로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얘가 벽 재질 같네. 꼭그 얘를 벽으로 줄게요. 얘를 벽으로 주고 우리 기본 재질 얘는 약간 반사 있는 그런 재질로 줄게요. 반사가 너무 없으니까 0. 이렇게 주고 락을 풀어서 이렇게 배경을 보이게 하면 살짝 반사되는 느낌으로 주겠습니다. 이거 뭐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이 정도만 주고 약간 차이가 있게끔 하는 거죠. 됐네요. 테스트 렌더링 걸어보겠습니다. 렌더 셋업 창에서는 크기 그대로 하고요. 카메라에 락 걸어주고 렌더링을 걸어보고 수정할게요. 스탑하고 스타트 인터랙티브 렌더링 선택합니다. 실시간으로 보면서 조정하는 게 편하니까. 컬러만 가지고 조정한 재질이라서 생각보다는 약간 밝아도 돼요. 왜냐면 재질이 들어가면 라이트가 많이 죽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안 나옵니다. 그거를 감각을 익히셔야겠죠? 이렇게 보시고 천정에 있는 얘들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살짝 밀어 넣어 줄게요. 이런 느낌일 것 같고, 지금 다운라이트 앞에 있는 게 조금 약하니까 50와트로 높여줄게요. 색상도 약간 약하니까 4200 정도로 더 노란색을 넣어주겠습니다. 측면에 있는 라이트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밝아서 15 정도로 떨어뜨려주고 약간 더 밝은 색 계열로 해줄게요.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재질은 아직 안 좋지만 우리가. 재질은 초급자를 위한 재밌는 재질을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줘보세요. 그 전체적으로 약간 노란색 계열이기 때문에 푸른색 라이트를 하나 추가해주면 뭐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그 프론트 뷰에서 이쪽 측면에 밖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푸른색 라이트를 하나 추가해주세요. 색깔을 약간 푸른색 계열로 위치를 이렇게 벽에 붙여줍니다. 이쪽 벽에. 푸른색 빛이 좀 들어오죠? 그럼 좀더 현실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옵션을 조정해주고, 색상도 살짝 더 조정해주고, 디렉셔널도 살짝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약간씩 연출하시면 아까보다는 좀더 나아졌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정해 가시면 됩니다. 재질까지 주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냥 모델링 과정이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마무리할게요. 투명도만 0.5로 하고 렌더링하고 끝내겠습니다. 렌더링 사이즈는 800으로 올려서 꼭 한번 해보시고 해보면서 여러분 작업에 활용해 보시면 더 재미있는 모델링이 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